제가 찍었던 올영 추천템 영상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렇게 궁금했는데 마침 올영에 마침 CJ 포인트 적립해 약간 생크림 자연스럽고 컬러 너무 예뻐 지금 스스로 간증 후기를 계속 남기고 이게 닮았다 막 진해지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진짜 향이 왜 이렇게 좋지? 아 이게 무슨 향일까요? 지겨우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 제가 요즘 너무 애정하는 팔레트 세분화돼 있단 말이에요 가격대도 저렴한데 퀄리티 진짜 괜찮고 너무 부들부들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경입니다 돌아온 올영 세일 올영 세일을 맞이하는 모든 유튜버들의 고민일 텐데 이제 도대체 뭘 추천하지? 근데 또 찾다 보니 결국엔 올리브영에서 살 게 꽤 있다는 것 제가 찍었던 올영 추천템 영상에 등장하지 않았던 제품들로만 구성을 해봤어요 진짜 고르고 골라 빠르게 딱 9가지만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야무져 보이려고 안경도 썼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시죠 요거 첫 번째로 등장해야 될 것 같아요 올영 추천템 이번에 찍으면 꼭 보여드려야지 했던 게 요 제품입니다. 퍼셀 픽셀바이옴 원액 요거 아시죠? 제 영상에 최근에 꽤 자주 등장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원래는 올영 세일템 영상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입점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제가 또 보니까 요게 입점이 됐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30ml인데 20ml로 올영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광고 너무 많이 보다가 혼자 영업당해서 한번 사봤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저도 찐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 영상 보시고 퍼셀에서 제품을 여러 가지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는 요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들도 열심히 써볼 생각이에요. 저처럼 좀 갑자기 피부 컨디션이 안 좋아 가지고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좁쌀이 좀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마에. 저도 컨디션 안 좋을 때면 좀 올라왔다가 다시 진정됐다가 좀 이런 패턴인데 요거를 꾸준히 사용해주고 나면 확실하게 좋아지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수분 보충, 잠 잘 자주는 거,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엄청 중요하겠지만 요 원액을 한 2주 정도 써주고 나면 전반적으로 또 싹 가라앉기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제품이고 좁쌀 구원템.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좁쌀로 진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요거는 피부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좀 끌어올려줘서 유수분 밸런스도 다시 잘 맞춰지고 피부의 면역력이 좀 탄탄해지는 느낌이랄까요? 하루 이틀 말고 좀 꾸준하게 정착해보고 써보실 제품으로 엄청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게 묽은? 완전 묽은 물 같은 제품인데 약간 유산균 향이 나요. 그런 성분이 들어가서이겠지만 약간 꼬리꼬리한 냄새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한테서는 그냥 요구르트 향 정도라서 많이 부담스럽진 않아요. 그리고 되게 묽어서 약간 물 바르는 느낌이라 도움이 될까 싶은데 흡수되고 나면 보습감을 싹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올영에 입점 안 된 제품들이 또 은근 직접 사기가 약간 귀찮잖아요. 근데 요거는 입점된 김에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쟁여두면서 쓰면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지금 스스로 간증 후기를 계속 남기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쉬운 앰플입니다. 그리고 매일 쓰는 아이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에뛰드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 사실 이거는 제가 쭉 쓰고 있던 거라 이전 옛날 영상에서도 몇 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왜 등장했냐 하면은 이거는 새로운 컬러예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05 마일드 토프인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흰색 몸통에서 이렇게 리뉴얼이 됐어요. 이름 그대로 되게 부드러운 쿨 브라운? 유트르님이랑 함께 내신 컬러라고 하는데 진짜 자연스럽고 컬러 너무 예뻐요. 딱 그 붉은기를 잘 뺀 애쉬 브라운, 애쉬 쿨 그레이 컬러라서 약간 갈색 모발부터 저 정도 되는 이런 자연모 또 저는 이렇게 탈색 머리 섞여있을 때도 잘 썼고 또 흑발까지 자연스럽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좋아하는 거는 이 육각형으로 커팅된 라인 그리고 되게 자연스러운 발색 잘못하다 막 진해지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단단하면서 자연스러운 발색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입문자부터 숙련자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가격도 너무 착하잖아요. 슬림 브로우들 이렇게 동그랗게 커팅된 애들도 되게 잘 썼었는데 이거는 살짝 각져서 이렇게 꼬리 같은데 그리기도 편해서 이걸 한번 맛보고 난 이후로는 다른 브로우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근데 또 요즘 제가 원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쿨 그레이
컬러가 굉장히 잘 나와서 아이브로우 유목민들이라면 꼭 도전해봐야 될 만한 브로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는 한번 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시몰 프레스 민트볼. 저번에도 보여드렸죠. 너무 사탕같이 생겼는데 사탕 아니고요. 이 안에 이제 액체가 있어서 이마에서 톡 터지면서 그 민트향의 액체가 싹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제가 스프레이도 잘 들고 다니긴 하지만 스프레이는 좀 농축된 액체는 아니라서 그런지 지속력이 좀 짧고 그 순간만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근데 밖에서 양치를 못할 때 하나 이렇게 톡 터트려서 먹어주면 여기도 시원해지고 엄마는 코까지 빵 뚫리는 느낌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달라고 저한테. 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사다 드리기로 했거든요. 디자인이 너무 예쁘잖아요. 뭔가 사탕 같기도 하고 바깥에서 좀 민망하지 않게 가볍게 근데 또 강력하게 상쾌함을 추가해줄 수 있어서 이것도 가격 대비 효과도 괜찮고 신박한 제품이잖아요.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불쾌한 향이 많이 남거나 애매하게 달달한 맛이 남거나 이러지 않고 정말 그 페퍼민트 향만 팍 나고 싹 목에 시원해지고 그 전에 먹었던 음식 맛이라던가 향이 좀 말끔하게 사라지는 느낌? 요거는 장시간 외출할 때는 필수템이라 추천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제품이에요. 오랜만에 또 여성 청결제 괜찮은 제품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포레 울트라 마일드 클렌징 폼. 저는 요즘에 진짜 좋아하는 거 폼. 여성 청결제 폼 제형을 쓰고 나니까 그냥 액체에는 또 조금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문지르거나 거품을 따로 내는 그런 행위도 필요 없고 그럴 때 발생할 자극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부드럽고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요렇게 퐁실한 거품이 아주 몽글몽글하게 잘 올라오는 편이에요. 요거 보시면 약간 생크림 같아. 요렇게 부드러워요. 폭신폭신한 느낌? 굉장히 부드러운 거품 보이시죠? 이렇게 약간 밀도감이 있다? 되게 잔 거품이 꽤 밀도감 있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폼 형태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편안하고 깔끔하게 세정하실 수 있고 아 이게 진짜 향이 왜 이렇게 좋지? 아 이게 무슨 향일까요? 뭔가 꽃향? 아 그런 상쾌한 향이 나서 향을 계속 맡고 싶은 스타일. 제가 그리고 진짜 놀랐던 거는 이게 사용하고 나면 보통 세정제면 뭔가를 닦아내는 거니까 조금 뽀득한 느낌? 건조해지는 느낌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이거는 사용을 하고 나면 여기가 더 보들보들해져요. 약간의 그 수분감을 머금고 있는 듯한 요 마무리감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올리브영 여성 청결제 베스트 상위권에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요걸 한번 사용하고 나면 왜 그런지 딱 알겠더라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사용감, 자극 없고 순하고 또 부드러운 거품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기 부담스럽지가 않은데 또 이렇게 마무리감은 수분을 가득 충전해준 것 같은 거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난단 말이죠. 또 향도 좋고 또 요 사이즈에 가격도 만 원대니까 엄청 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나면 다른 걸 굳이 찾아 쓰지 않겠다 싶었던 제품이에요. 이게 세정도 되고 또 진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습도 되고 보호까지 되니까 네 가지를 한꺼번에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라 좋고 또 가끔 컨디션 안 좋을 때 뭔가 좀 불쾌한 향이 날 것 같다라던가 아니면 분비물 많을 때 가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하기 마련인데 데일리로 부담 없게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사포렐은 프랑스 10년 연속 1위를 한 제품이래요. 30년 넘게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좀 믿을 수 있고 제품력이 짱짱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폼 타입이 좋아서 폼 타입을 선택을 했는데 또 젤 타입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껏 맞춰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그 보들보들해지는 느낌이 정말 좋거든요. 이런 여성용품은 저는 꼭 세일할 때 쟁여두고 사거든요. 계속 쓰게 되고 주기적으로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뭘 사지? 고민이 되셨던 분들은 좀 순한 거 찾고 계시다면 저는 이 마일드 클렌징 폼을 꼭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색조들 너무너무 또 기다리시 또 이번에 뭘 추천할까 하다가 팔레트 지겨우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 제가 요즘 너무 애정하는 팔레트예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뮤트 라이브러리. 저는 이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냥 누구에게나 추천하기 되게 좋은 구성의 팔레트라고 생각을 해요. 재질도 굉장히 부드럽지만 밀착력 있게 가볍게 잘 올라가는 제형이라서 좀 화장이 진해지는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잘 쓰실 것 같고 이렇게 또 음영감 진한 애들은 발색력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꾹꾹 찐 브라운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잘 쓰실 수 있는 팔레트예요. 사용을 해볼수록 좀 친절한 팔레트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색 구성이 명도 차이가 조금씩 세분화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팔레트들은 이런 베이스 바를 땐 너무 밝은데 갑자기 포인트 컬러도 너무 진하고 어색하게 블렌딩 될 때가 있는데 한 단계씩 사용을 해주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렵지 않게 이렇게 예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뮤트 톤, 뮤트한 컬러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뮤트 라이브러리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런 무펄에 꽂혀가지고 얘네들 잘 쓰는데 이게 참 예쁩니다. 어떤 메이크업을 했을 때도 가장 베이직하게 깔아주기 좋고 그날 컨셉에 맞게 붉은 톤을 넣어준다던가 어두운 컬러로 더 넣어준다던가 이런 것만 조금씩 해주면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제 애교살 치트키 요거거든요. 요 컬러가 정말 밝은 상아빛 베이지예요. 그래서 제 피부에서 매트한데 양감을 주고 싶을 때 정말 찰떡같이 잘 맞는 친구인데 요즘에는 애교살을 두 단계로 밝혀주고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이 컬러로 한번 밝혀준 다음에 원하는 글리터로 한 번 더 해주고 있어요. 이 팔레트 쓰면 굳이 다른 팔레트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컬러 구성, 제품력, 활용도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정말 매일 쓰시기 좋은 팔레트일 것 같아요. 저도 좀 다른 거 써보고 싶은데 너무 편해가지고 이것만 써서 진짜 주구장창 이 팔레트만 추천해드리네요. 그리고 딱 이런 애쉬한 음영 주는 컬러들도 애교살 밑에도 음영 주기 좋고 눈꼬리에도 넣기 좋고 뭐 전체 넣어주기도 좋고 베이스도 좋고 색이 컨셉별로 되게 많잖아요. 당신의 취향이 하나쯤은 있겠지 이런 느낌이에요. 매장 가서 컬러 테스트도 해보시고 손등 발색도 꼭 해보시고 아주 가볍고 밀착력 좋은 입자에 아주 반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블러셔 빼놓기 너무 아쉽죠? 이번에는 요 아이를 들고 왔습니다. 퀵 멜로우 듀얼 블러셔 노모어 큐피드트. 이것도 최근 영상에 나왔죠. 그래서 굳이 넣고 싶진 않았지만 또 새롭게 출시되고 울령 추천템 영상에선 처음 등장하는 친구라 한 번 더 갖고 왔어요. 제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느낌 다 잘 썼거든요. 되게 포인트 컬러도 예쁘고 색 구성도 되게 다양해서 골라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푸딩 팟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한동안 또 이것만 잘 썼는데 이것보다 이걸 선택을 한 게 요즘 다시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조금 더 가볍고 좀 부드럽게 발색되는 애들을 잘 쓰실 것 같아서 피부에서 좀 수채화처럼 물드는 느낌의 요 아이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색 구성 다 너무 잘해서 최애를 꼽기가 조금 힘들지만 사실 힘들지는 않아요. 일단 뉴트럴한 느낌의 컬러를 굉장히 잘해서 이런 미지근한 듯 쿨한 듯 컬러들이 진짜 예쁘거든요. 약간 핑크빛 도는 이런 채도 살짝 빠진 애들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진짜 이것도 몇 달 동안 거의 이 아이들 베이스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젤리 텍스처라서 손에 문질러줬을 때는 약간 차가운 듯한 느낌이 있는데 피부 위에 올라가면 진짜 얇아요. 정말 물들이듯이 발색이 돼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또 피부 위에 올렸을 때 그 텁텁한 느낌이 없어요. 피부 화장이 엄청 두꺼워지는 발색이 아니라서 가볍고 예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파우더를 올려줬을 때 여기가 살짝 이렇게 뽀얗게 되면서 텁텁해져 보이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피부 화장을 두껍게 만들지 않고도 예쁜 발색이 나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아 그리고 또 블러셔 하면 모공부각 신경 쓰실 수도 있는데 제형을 진짜 어떻게 만들었길래 진짜 피부 위에 텁텁해지는 것도 없으면서 또 모공부각도 따로 없고 진짜 얇게 싹 됩니다. 이번에도 또 제가 매일 쓴다시피 하는 제품 나르카 하드픽서 헤어 마스카라. 사실 이것도 최근 영상들에서 조금 자주 등장했던 제품이죠. 그만큼 제가 맨날 파우치나 가방에 하나를 꼭 넣어갖고 다니는데 기왕 사시는 거 하드픽스를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노랭이도 너무 잘 썼는데 결국엔 픽서를 쓰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딱 잡아줬으면 좋겠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조금씩 풀릴 거 아예 하드를 사셔서 깻잎머리 할 때도 좀 사용하고 이런 애교머리나 잔머리도 완벽하게 눌러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너무 유용해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사용하기도 간편하게 듀얼로 보통 이 마스카라 솔 부분으로 잔머리 같은 거 눌러주고 옆에 머리 이렇게 해주고 합니다. 근데 조금 머리가 강력한 게 필요할 때는 이 뒷부분으로
액체 좀 더 많이 묻어나오거든요? 해주면 좋아요. 헤어 제품 나오는 브랜드 중에 가장 좀 요즘 이슈 되는 핫한 브랜드가 아닐까 싶어요. 제 주변 사람들 진짜 만나면 한 3명 중 2명 정도는 요거를 쓰는 것 같아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잘 쓰고 있는? 근데 또 요렇게 올리브영에 입점이 둘 다 되어 있더라고요. 올영 추천템이 올영에서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영에서 입문해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올영만큼 간편하게 또 궁금했던 제품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장이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마침 올영에 마침 CJ 포인트 적립해 이런 느낌. 특히 사진 찍을 때 뭔가 좀 깔끔하고 신경 쓴 듯한 그 한 끗을 잘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건 몰랐지 템인데요. 홀리카 홀리카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베베. 사실 예전부터 사랑 많이 받고 있다가 또 요즘에도 엄청 핫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하이라이터예요. 저랑 하이라이터 취향이 같으신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약간 핑크빔 엄청 안 좋아해요. 밝게 좀 베이지빛, 상아빛으로 아주 곱게 밀착되면서 딱 높여주는 걸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것들은 조금 어둡거나 아니면 좀 컬러가 너무 튀어서 마음에 안 들다거나 아니면 또 가끔 텁텁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밀착력 좋고 탁 광이 나는 그런 느낌을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내 피부톤이랑 잘 어울릴. 사실 요 아이섀도우 말고 하이라이터 겸용으로 나온 슈가리스? 그게 유명한데 저는 그건 제 기준에 약간 너무 핑크 펄 입자가 크다고 느끼는데 요거 한번 보셔야 돼요. 일단 밀착력 뭐 말할 거 없이 너무 좋고요. 보기에는 되게 피치빛 뭔가 살구 느낌이 강한데 막상 발색을 해보면 좀 베이지빛이 더 많이 감돌아요. 보이시나요? 요런 느낌. 사실 요것보다 조금 더 밝은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요 정도까지면 저렴하게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예쁜 컬러 찾았다 느끼실 것 같아요. 요 번뜩번뜩한 광 좋고 이렇게 딱 올렸을 때 뭔가 피부에서 어두워 보이지도 않고 텁텁해 보이지도 않으면서 예쁜 베이지 살구빛 하이라이터. 그런 게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고급스러운 하이라이터를 몇천 원대에 살 수 있다는 게 아주 진짜 꿀입니다. 사실 하이라이터 큰 사이즈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면 충분히 평생 쓰잖아요. 이거 너무 예뻐요. 너무 밀착력 좋고 피부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이 밀도감 좋고 이게 진짜 보는 것보다 발색했을 때가 훨씬 훨씬 예뻐서 요즘 유행한다는 하이라이터들 중에 내 취향이 왜 없지? 한다면 이걸 꼭 테스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너무 예뻐요. 너무 꿀템을 잘 찾았어요. 약간 피치핏이 돌아서 너무 어둡진 않고 딱 예쁜 진주 알광? 그리고 오늘 애교살에도 이걸 딱 넣어뒀는데 이렇게 좀 입자가 되게 잘게 착 붙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좁은 부위나 애교살까지도 괜찮고 콧대에도 너무 예쁜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 하이라이터 겸용으로 나온 아이들보다 이게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저는 할인해서 4,000원대에 샀으니까 베베 컬러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렴이 툴. 근데 사실 블러셔 브러쉬 제일 많이 보게 되지 않나요?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스튜디오 17 블러셔 브러쉬 833 요거 되게 괜찮아요. 블러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블러셔 브러쉬 여러 개 두게 되잖아요. 근데 가격대 있는 거를 여러 개 두긴 좀 그렇고 뭔가 맨날 편하게 막 베이스를 발라줄 제품을 찾으신다면 요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도 저렴한데 퀄리티 진짜 괜찮고 너무 부들부들해요. 그리고 사이즈는 딱 요 정도? 요 정도? 저는 그래서 포인트로 쓰는 거는 조금 더 작은 거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넓게 그냥 빨리빨리 바르게 되는 기본 브러쉬라면 요거 충분히 좋습니다. 이렇게. 커팅도 딱 완만하게 이렇게 둥글게 돼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막 쓰기 좋은 브러쉬 찾으신다면 요거 완전 추천이에요. 저렴이 브러쉬로 사실 엘프 브러쉬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요거랑 조금 비교를 해드리자면 엘프가 조금 더 동글동글한 느낌? 요게 조금 더 길쭉하죠. 그리고 커팅도 엘프보다 조금 더 완만하고 좀 둥글고 길게 요게 커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부위 바르기 좋고 저는 엘프는 조금 요게 너무 많이 묻어나온다? 너무 많이 긁힌다고 느낄 때가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더 그것보다는 강도가 연하게 묻혀 나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베이스로 하고 조금 더 포인트 넣어주고 싶을 때 요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도에 맞춰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데 퀄리티가 되게 괜찮은 툴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세일할 때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해가신다면 더 좋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올영 추천템 영상으로는 또 처음 보여드리는 제품들로 구성을 해본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일 때도 또 궁금한 제품들 다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영 추천템 말고도 또 재밌는 추천템 영상들 계획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들까지 또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라도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